그러면 이게 녹화 잘 되나요? 자, 원론적으로 한번 저기 다시 아이고 대충 맞겠지 뭐. 자, 다시 한번 돌아올게요 이게. 끊으면서 가는 거예요. 자, 워렌 버핏이 그러면 단기 투자의 원래 저기 규제야 양반. 장기 투자의 규제가 아니야 양반. 단기 투자의 규제. 그게 대표적인 아이스크림. 그거 저기 막 저기 단기 투자자들에서 이삭 저기 한번 팔아면 한 저기 30% 수익을 내는데 어떻게 100% 이상 수익을 내요? 레버리지 쓰기 때문에. 레버리지 쓰기 때문에. 레버리지 쓰면 어떻게 해요? 30, 이게 만약에 이게 대표적인 게 큐큐큐예요. 이게 3단 레버리지를 쓰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30%의 수익을 내면 어떻게 그냥 생돈으로 넣고 30% 수익 나잖아요. 근데 레버리지를 큐큐큐 3단을 쓰게 되면 어떻게 돼요? 3배가 수익이 나요. 이게 3단 레버리지. 자, 내가 생돈 가지고 주식으로 해서 이거 아이스크림 회사를 팔아가지고 어떻게 돼요? 내가 이거를 30%딱 수익을 냈어. 30% 수익률이죠. 근데 이걸 갖다 레버리지 썼어요. 이걸 이제 이게 3단 레버리지라고요. 큐큐큐. 그럼 어떻게 하냐? 이게 3단계로 이게 레버리지를 써요. 그러니까 쉽게만 주식을 담보로 해서 또 저기, 저기, 현금을 빌려서 또 사고, 담보로 해서 또 사고, 담보로 해서. 그거야. 그거야. 그게 레버리지야. 이게 일종의 이것도 파생상품이야. 이걸 갖다가 어떻게, 요즘 그걸 큐큐큐라고 하더라고. 큐큐큐. 추가 3벌이부터 그러니까 3단 레버리지 상품. 또가 담보 주식을 담보 주식을 샀어 내 생돈 가지고 그럼 이 주식을 담보로 해서 은행에서 돈을 빌려 그리고 주식을 또 사. 그리고 이 주식을 담보로 해서 또 은행에다 빌려 주식을 또 사. 이게 3단 레버리지. 이게 3단 레버리지. 그럼 어떻게 되냐 내 생돈 가지고 여기에서 30% 수익을 냈어. 근데 3단 큐큐큐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딱 3배가 나와. 그럼 어때? 거의 100%가 나와. 자, 레버리지 쓰니까 어떻게 해요? 자, 일반 돈을 했을 때는, 반대로 손실을 났을 때는 어떻게 돼요? 3배, 어떻게, 원금까지 다 날라가요. 위험한 투자 방법이에요. 확실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써서는 안 되는 투자 방법. 워렌 버핏이 처음에는 어떻게 이걸 갖다가 저기 30%를 냈어요. 그러면 6월 달에 어떻게, 이제 5달 만에, 투자 5달 만에 어떻게 해요? 저기 30% 처음에 됐었어. 그러다 나중에 이게 좀 길게 가다 보니까 한 12월 달까지 버티니까 어떻게 한 50% 60% 버는 거야. 이제 그때마다 이제 그게 틀린 거 아니야, 상황. 그 최고점 치는 게 그때그때마다 틀린 거야, 이 양반이. 그러니까 이 양반이 보통 언제 빠져나오냐면 아이스크림 회사가 이게 매출이 많이 뜨는 게딱 어떻게 이게 다 개나거나 볼수 있는 게 7월 달 정산이 나오면 다 대충 보여. 그러면 최고 대부분 아이스크림 회사는 언제 최고 이제 상투를 1년 중에 최고 상투를 언제 찍냐? 8월 달에 대부분 찍어. 네, 그때 매출이 이미 엄청나게 일어난 걸다 알고 투자자들이 싹 들어와. 그때 이제 어떻게 주가 쫙 올라. 그러면 상투가 대부분 언제냐? 8월 달이야. 아니면 9월 달까지 가는 거. 그럼 12월 달은 뭐야? 12월 달은 그 해에 배당을, 이 회사가 돈을 많이 해서 배당을 많이 하게 되면 12월 달까지 어떻게 들어가. 이 회사 이번에 저기 8월 달 보니까 돈을 엄청나게 벌었대. 그래서 대부분 번 돈을 다 배당을 한대. 그럼 어떻게 나중에 배당 먹고 어떻게 한다고. 아니, 배당 먹으면 배당 나가냐? 그게 방법이 있어. 하여 방법이 있다. 하여튼 이거는 저도 잘 보니까 설명을 해. 배당 먹고 빠져나오는 경우도 배당 걸 많이. 그래서 어떻게 해요? 보통 6월에서 12월 사이에 되는 거예요. 뭐 언제 대부분 파냐? 8월 달이 지나고 나보니까 워린버핏 아이스크림 회사는 8월 달하고 9월 달이 이두 달이 어떻게 최고 피크를 찍어. 8월하고 9월. 자, 왜 그러냐? 8월 정산이 딱 끝나면 어떻게 돼요? 그 아이스크림은 그날 다 매출이 다 끝난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매출이 엄청나니까 투자자들이 어떻게 그 회계 장부 보고 어떻게 이제 막 들어오는 거야.
그리고 어떻게 보면 배당도 많이 준다 그러더라고. 그러면 9월 달에 어떻게 쭉 올라가요. 그럼 소문이 퍼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어떤 이 똑같은 아이스크림 회사가 있는데 어떤 해는 9월 달이 최고 피크일 때가 있고 8월 달이 피크일 때가 없고 어떻게 해요? 6월 달이 피크일 때가 있고 이게 그때그때마다 틀린 거야. 피크 치는 게. 그러면 그 피크 칠 때 어떻게 최고 고점에서 딱 빠져 나와야 수익을 유지할 수 있죠. 그럼 최하 30에서 많이 나오면 막 50%까지 본다. 50% 60%. 그냥 이제 생돈을 뒀을 때. 그러면 어떻게 3단 레버지를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3단 레버지를 하면 쉽게 말해서 그냥 일반 생돈으로 하게 되면 30% 수익률이 어떻게 3단 레버지 쓰면 어떻게 쉽게 말하면 100% 수익이다. 이해가 되시나요? 3단 레버지를 하면 내 투자금이 따돌로 떨어져요. 연간? 아니, 연간이 아니라 반년 만에. 반년 만에 100% 수익이 나와. 1년만, 1년도 안 돼. 자, 이게 QQQ예요, 그게. 이게 3단 레버리지 약간. 그럼 어떻게 수익률이 일반 회사 때보다 3배의 수익률이 나와. 그 대신 손실이 나면 어떻게 3배, 손실이 더 극가속적이야. 그때 어떻게 순식간에 원금까지 싹 날아가요. 그래서 이거 확실하지 않으면 절대 써서 하는 방법이에요, 레버리지. 워린 버핏은 그거를 정확히 봤기 때문에, 저기, 확실히 있었기 때문에 그냥. 그래서 다, 거의 100% 다 어떻게 수익을 다 냈어요. 그렇게 해서 손실을 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다고. 아이스크림 회사로 해서 손실을 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다고. 항상 수익만 해서. 그 수익이 어떻게 해요? 100%가 넘냐, 안 넘느냐, 그 차이예요. 이 양반이 한 게 아이스크림 회사로 하면, 어떻게 해요? 투자하면 연간이 아니라, 보통 이게 다섯 달이나, 그것도 반년 안에 팔아야 돼요. 이 양반이 보통 아이스크림 회사를 1월 달에 사서, 대부분 언제 파냐면, 이 양반 말로는 거의 7월 달이면 거의 끝물이래요. 7월 달이면 거의 올라온 만큼 다 왔거든요. 아이스크림 회사들이 보니까 연간을 자기가 보니까 이게 7월 달까지 가면 7월 달은 다 무조건 뚫고 간다. 근데 어떻게 이게 꺾이는 시기가 안 돼. 이게 빨리 꺾이는 데는 7월 달이 꺾일 때가 있고 같은 회사인데 다 해가 다르다 보니까 이 회사가 어떨 때는 8월 달에 고점을 찍고 꺾일 때가 있고 어떨 때는 9월 달까지 가서 고점을 찍을 때도 있고. 그래서 이 양반이 1월 달에 사면 딱 정해져 있어요. 대부분 7, 8, 9월이에요. 아이스크림 그 수요가 최고 매출이 많이 찍혀 있을 때. 그때 대부분 빠져나옵니다. 7, 8, 9월 달. 그때가 거의 상투야. 1년 중에. 그럼 예를 들면 7월 달에 팔아. 1월 달에 사서 7월 달에 파는 건 얼마입니까? 딱 반년을 보유하고 있을 때. 반년 동안 어떻게 돼요? 100% 수익을 줘요. 100% 이상을 수익을 줘요. 반년 보유와. 이게 레버리지 자체인데, 확실성인데, 레버리지 잘못하면 돼. 워린 버핏 말에 의하면 어떻게, 단 한 번도 저기 아이스크림 회사로 해서 단 한 번도 손실을 입어본 적 없다고. 그 아이스크림 회사로 하면 1년마다 한 번씩 한대. 보통, 평균 6개월 정도 보유한대. 아이스크림 회사는 딱 보유 기간이 정확히 6개월이에요. 6개월이 좀 안 되거나 더 되거나. 1월 달에 사서 7월 달에 파는 거야. 대부분 그래. 그럼 딱 반년 보유하고 어떻게 해요? 거의 100%가 좀 넘거나 안 넘거나 거의 바운드리가 거기서 왔다 갔다. 수익률. 레버리지를 쓰게 돼. 이게 내가 1억을 투자하면 어떻게 돼요? 따블이 되는 거야, 100%. 6개월 만에 1억이 어떻게 해요? 2억이 되는 거야. 1년도 아니고 6개월 만에, 반년 만에. 이게 대표적인 단기 투자 매매 방법입니다. 아이고, 아이고.